자, 장범주 씨 나오세요. 3번. 4번. 4. 자, 여러분 모두 3번과 4번 방만 보고 있습니다. 자, 3번입니까? 4번입니까? 아니면 5번입니까? 나 5번 같았는데. 딱 긴장할 만. 자, 오! 오! 자, 오! 자, 자, 아니 선배님들, 후배님들 믿었는데. 진짜로? 진짜 날려. 아니 선배님들, 후배님들 믿었는데. 왜 거기서 나오세요? 우리 다 이쪽 보고 있었어요. 잠깐만. 중재 씨. 왜? 중재 씨. 뭐야? 안다매요. 형 떨어질 뻔했어요. 아, 저 저기서 머리 많이 아팠어요. 아, 나 소름 돋아. 첫 번째 노래를 두려워했긴 하다. 히든싱어하고 이렇게 소름 돋는 거 처음이야. 아, 진짜예요? 아, 저도 솔직히 소름 돋았어요. 1번을 아무도 보지도 않았어. 아니, 보지도 않았어요. 아, 그대로 딱 듣는데 어? 내가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듣던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제대로인 거예요, 이게. 그대여에서 딱 그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. 어? 나 연예계 여기까지인가? 싶은 딱 느낌이 딱 들었어요. 눈에 그래서. 초점이 없어요. 네, 지금. 네, 눈에 초점이 없어요. 그대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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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여.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. 울려 퍼진 이 거리 둘이 걸어요. 오예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벚꽃 엔딩의 전반부를 들으셨고요. 1번부터 6번 중에 가장 장범준과 잘 아는 분의 번호를 눌러주세요. 너무 비슷하다. 자,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만나요. 아, 나 진짜 긴장됐어, 진짜. 왜 그래요? 야, 어떡하냐. 왜 그러냐뇨. 그, 아니, 장범준 씨, 보컬 레슨 받았다니까.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네. 표가 두 번째로 제일 많으셨고 봐봐요, 장범준 씨. 일단 연예인 판정단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얘기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요. 믿었는데. 그리고 거리 음악을 뭐 어떻게 해줬다면서요. 레슨 선생님 바꾸세요. 레슨 선생님이요? 저는 이제 딘딘이랑 이 댓글을 보잖아요. 네네. 예,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충격받으신 김에 1번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네. 와르르 글이 올라옵니다. 1번은 아예 아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해야 돼요. 오히려 더 진짜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1번 아예 아니다. 지금 아까 막 여기서 싸웠다 그랬잖아요. 네. 1번을 배제하고 싸우고 있던 거예요. 1번은 제껴놓고 형피를 뜨는 건 1번이 없었어 아예 리스트에. 그러니까. 그러면 이제 2라운드부터 큰일 난 거예요. 리얼이에요. 잠깐만요. 네. 제가 가수 생명 몇 라운드까지 걸었죠? 1라운드요. 1라운드요? 네. 아직 가수 생명은 세이브한 거예요? 세이브했어요.